제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은요, 이 자리가 처음에 여기 제가 들어와서 그 평상을 펴놓고 할때이 뱀이 제일 많이 독사가 제일 많이 출몰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리저리 다툼이 좀 있었어요. 뱀들하고 다퉜는데. 아들이 일단 좀 먹고요. 밥상 제가 그러고 나서 얘들이 이제 식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뱀들이, 독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와보면 막 줄줄이 늘어져 있어. 특히 막 비그 치고 와서 만약에 날이 좀 따뜻한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이렇게 이제 막 여기서 자기들 식구 대가족이 딱 나와가지고 막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 애기들도 내가 몇번 밟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날씨도 오래간만에 포근하고 제가 오늘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여기다가 저는 싹 쟤들 겨울잠 잘때 자는 동안에 자기들 식구 대가족 다 지금 요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두 커피 좀 하나 뽑아왔습니다. 일을 또 심하게 할 때는 또 각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자는 게좀 위로해주면서 제가 아침에는 원두 커피 한잔 하고요. 점심 저녁에는 녹차나 아니면 이제 뿌리차 이런 거 모이차 마시고요. 그러는데 제가 어쨌든 제가 뻥튀기 돈 주고 산건 아닙니다. 누가 택배 보내왔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애기 먹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을 한번 하면은 무섭게 하거든요. 노동을 좀 해서 이 겉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걷어갖고 좀 떼고. 나또 두 자리나 내가 오늘 자들 어쨌든 내가 자꾸 오늘 날씨가 포근한 거 보니까 야들 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저것도 깨어나기 전에 내가 좀 먼저 일을 해야겠다.
작년에 요거 요 독사들이요 저거들 가죽을 탁 여기다가 딱 걸쳐놨더라 바위에다가 그때도 내가 뭐 괜찮게 뭐 좋게 뭐 그래도 이뻐했어요. 네, 내가 물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물고 나니까 나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 놓고 에? 여기다 먹방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내가 분명히 내일 정도에는 여기서 차를 한잔 하든 해서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 잡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 한 시간 두 시간이 다 끝납니다. 이런 거 아직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동굴이 있어가지고 식동굴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좀 잘라내야 돼. 이런 것들 다 떼야 됩니다. 저희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목표를 해야 오늘은 날씨가 조금 햇살이 좋아요. 딱 햇살 쬐면서 노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거는 요건 식이에요. 요거는 말려놨다가 제가 차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80% 냈고요. 이제 평평하게 좀 다져놓고 제가 그때 참나무를 제가 쪼개놓은 게 있어요. 참나무를 저 위에서 제가 저 2층에서 이게 축대거든요. 굴려가지고 여기다 딱 안착시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차도 한 잠씩 마시고 버려질 만한 나무 더 터치해갖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조금 해놓고 제가 나무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